제가 하나씩 한번 먹어볼게요. 같이 드시겠어요? 네. 아, 맛있다. 와, 진짜 이거 내가 먹어봐도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정말 정도가 월등하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나 왜 불렀어? 여기 오늘 날 힘들었나요?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 여기 지금 언덕을 언덕을 언덕 올려서 무슨 산에 가는 줄 알았네. 오늘 등산 시키는 줄 알았다니까. 나 농부 컨셉인데 오늘. 결국 차 타고 왔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바빠요? 그니까. 월 1000 번다는 얘기가 있던데. 와, 이걸로 월 1000을 번다고? 맞아, 여기 노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슬슬쩍 이렇게 한번. 울산하면 특산품 뭐죠? 그렇죠. 뭐 만주 고래도 있고 배. 배가 유명해요, 울산은.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배를 팔러 왔지 않습니까? 배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얘기해 보세요. 달다. 크다. 배는 가을에 맛있다. 제사상에 배가 3개 올라간다. 네, 아버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농사를 얼마나 지으신 거예요? 한 5,000평 가까이 됩니다. 5,000평. 근데 울산 하면 또 서생배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서생배는 특히나 해풍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예. 다른 뭐 지역보다는 정도가 좀 월등하니. 아버님, 근데 라이브는 좀 해보셨어요? 라이브 커머스는? 옛날에 한번 해보고. 아, 옛날에 어떻게 하셨어요? 옛날에는 6시 내 고향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아버님이랑 같이 홈쇼핑처럼 네. 이제 모바일로 방송에서 판매를 좀 해보려고 네. 이렇게 나왔어요. 온라인에서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는 한 번도 판매를 해보신 적이 없는 네. 거죠. 그러면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데 스토어 몰이 있어요? 스토어 몰 있어요? 아들. 아드님이 있잖아요, 아드님이. 네, 아들, 네, 아들 둘인데. 둘 다 직장에 다니고 가지고. 그러니까 아드님이 오셔가지고 좀 판매는 온라인으로 해보셨다는 거죠?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방송을 이렇게 판매를 해야 되는데 장소가 어떤 곳이 있어요? 뭐 장소는 뭐 밭에도 있고 우리가 따라와가지고 여기서 선별 해가지고 박스 안에 이제 저장할 건 저장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막 여기서 하면 안 좋겠습니까? 여기 분위기도 괜찮긴 한데 과일이라는 게 또 신선하고 좀 초록초록하고 뭔가 좀 보여줘야 되잖아. 여기 또 그리고 좀 어둡거든요. 여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 밭에 가서 현장감을 좀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그래 하셔도 됩니다. 네, 가수원으로 한번 일단 네. 가볼게요. 여기가 보니까 확실히 좀 현장감이 살려면 이 배가 달려있는 모습이랑 이런 걸 좀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서 판매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장소는 여기가 더 나을 것 같고 네네. 이벤트 뭘로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서생배를 알리는 걸로 일단 잡고 구매를 하지 않으셔도 댓글로 소통만 잘해도 한 세 분 정도 추첨을 통해서 5kg짜리 박스 하나씩 주죠, 그냥. 소통왕 이벤트를 네. 구매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목적은 이게 판매의 목적도 있지만 일단 서생배를 알리고 이 농장이 어떤 곳인지를 홍보하는 데 일단 목적을 주자고요. 그것만을 해도 반을 한 거란 말이에요. 사장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반을. 괜찮을까요? 구매를 안 하셔도 공짜로 한 세 박스만 풀어주실 수 있어요? 네네네. 두 박스, 세 박스 정도는 네.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가능하다니까요. 자, 이제 우리가 이거를 판매할 배인데 일단 이렇게 해서는 화면에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세팅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배를 좀 잘 보이기 위해서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배를 좀 꺼내놓을까요? 이거를 이렇게 박스에다가 올려가지고 예쁘게 세팅을 해야 또 고객들이 보니까 지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버님 잠시만 요것만 좀요. 이렇게 해서 좀 잘 보이게. 이게 사실 벗겨놓으면 제일 좋은데 벗겨도 되죠? 네. 이렇게 벗겨가지고 예쁘게 좀 보여줘요 우리. 자, 아버님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세팅을 했고 이게 지금 특대과고 대과니까 네. 우리가 방송에서 특대랑 대의 차이 그거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네. 보여주고 일단 배가 맛있은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줘야 되니까 하나 깎아서 네. 예, 먹어보면서 시식을, 예, 시식을 네. 해보시고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방송 시간이 4분 정도 남았으니까 처음에 소비자들한테 반갑게 인사도 한번 해주시고 아버님이 살짝 웃으시면서 그렇죠 좀 친근하게 좀 다가가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아버님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앞에 여기 카메라 보시면 돼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라이브 켜져 자 오늘은요 저희가 서생배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울산에서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고요 아버님 여기 농장 이름이 뭐죠? 별장농원입니다 네 별장농원에서 서생배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뒤에 이렇게 농장 실제로 서생배를 생산하는 과수원에 나와 있어요 어우 분위기 너무 좋네요 오늘 진짜 대박적인 이벤트를 갖고 왔어요 별장농원의 서생배를 처음 보여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소통만 잘해도 댓글만 잘 써도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대분께 5kg짜리 가정용 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생배가 사실 유명하거든요 울산하면 네, 네. 왜 유명한 거예요? 당도가 다른 지역보다 엄청 높아요 네. 높은 이유가 바닷가하고 같이 이제 접해가 있기 때문에 네, 네. 태풍도 많이 이제 맞고 예. 그리고 여기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 있다 보니까 당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배들보다 훨씬 달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지금 대가와 특가의 좀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요소 이쪽에 들고 있는 게 바로 대과 여기 있는 게 특대과입니다 상품성이 너무 좋다는 건 여러분 딱 보시면 알 거예요 색깔도 너무 좋고요 색깔이 네. 이렇게 고루고루 잘 나왔어요 아버님 요즘에 여러분 과일값 진짜 많이 올랐고 채소값 많이 올렸어요 물가 상승 시기에 저희가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이 서생배를 보여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별장 농원 농장에서 직접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자,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쭈트니님 하셨는데 그죠 저희가 일단 배 같은 경우는 배송이 잘 돼야 되는데 택배다 보니까 배가 좀 손상이 될 수도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예. 자 저희가 포장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여러분 자 안쪽에 보시면 과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일단 박스를 하나 넣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요 뚜껑을 이렇게 하나를 포겠어요 예쁘게 이렇게 하나하나 다 포장이 되어서 이렇게 배송이 됩니다 자, 요거를 자, 쭉 한번 잘라볼까요? 어우, 어 즙이 지금 여러분, 이게 보이시나 화면으로? 지금 제가 자르기만 해도 즙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져요. 자, 제가 잘라볼게요. 자, 굉장히 단단하고 수분감을 가득 머금고 있고 즙이 지금 제 손에서 뚝뚝뚝뚝 떨어져요. 자, 요 배를 한번 먹어볼게요. 자, 제가 과일을 잘 못 깎긴 하지만 이 아까운 배를 제가 지금 과육을 막 도려내고 있는데 제가 최대한 얇게 깎아볼게요 자, 손 보이세요 지금 맨들맨들해진 거 과일만 깎았을 뿐인데 지금 이렇게 과즙이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잘라서 제가 하나씩 한번 먹어볼게요 같이 드시겠어요? 네 아 맛있다 와 진짜 이거 내가 생산해가 내가 판매를 하고 있지만 내가 먹어봐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정말 정도가 월등하네요 과일을 딱 배물었을 때 즙이 떨어지면 이렇게 되잖아요 네. 될 수밖에 없어 지금 손에 이만큼 수분감이 가득하고 사장님 귀여우셨는데 사장님 귀엽대요 이렇게 웃으시네 이렇게 웃으시는데 오늘 좀 긴장을 하셔가지고 껍질 때 먹어도 맛있을 것 같다 했는데 사실 농약을 안 쳐요 안 쳐다 보니까 배가 자연 그대로 생산이 되는 거라서 사실 그 흐르는 물에 싹 씻어가지고 껍질 때 먹어도 되거든요 우리는 껍질 채로 먹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껍질을 네. 드셔도 돼요 껍질 되게 연하네요 나 껍질 때 먹어야 영양이 더 많아요 배는 가을 배죠 하셨는데 어우 너무 맛있다 와 농사를 40여 년 넘게 지으신 우리 아버님이 만든 그 서생배입니다 그 노하우들이 요 배 하나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가치 있는 배를 여러분들께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 한번 구매를 해보세요. 아마 재구매가 정말 많으시기 때문에 입소문 듣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얼마나 팔렸어요? 한번 지금 맞춰보세요. 몇 개 팔렸을 것 같아요? 한 다섯 개 팔렸나? 다섯 박스? 어. 두 배는 더 팔았어요. 진짜? 네. 열 개가 넘어, 열 개 됐어요? 11박스 팔았어요. 열한 박스 팔았네. 우와. 상품 조회수 대비 구매한 거 한번 봐봐요. 상품 조회수가 82개인데 지금 11개나 팔았어요? 아홉 분 중에 한 분이 샀다? 그러네요. 어머님 많이 팔렸어요. 이게 지금 11박스가 오늘 팔았어요. 아, 예.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라이브 어떻습니까? 한 시간 딱 했는데 11박스 팔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많이 팔렸네요. 우리 아버님의 표현에 최대치다. 근데 저도 기분 좋네요. 사실 한 다섯 박스 팔리면 많이 팔리겠다 했는데 그만큼 이게 상품성 좋은 아이들이니까 아버님이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계속 라이브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시간만 먹고 떠들면 열 박스가 팔려요. 저희 방송 찍는다 보니 장비가 그쵸, 그쵸. 그래서 아드님한테 휴대폰 갖고 오래서 이렇게 설치해놓고 여기 상 요거 하나만 있고 배만 몇 개 갖다 놓고 아버님 방송 하시면 돼요. 쉽죠? 여러분들도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로 도전 하십시오! 이거 끝 아니야? 이제 클로징 안 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아 그래요? 쇼룸! 이제 너의 시대는 끝났다.